양산시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1조 6,12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단을 출범해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1회 경남도민체전을 대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3월 한 달 동안 배달 양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산 속 팩트와 이야기를 전합니다. 양산 팩토리의 팩트지기 이초원입니다. 이곳은 3D 과학체험관 특별기획전 휴먼라이프가 열리고 있는 양산타워입니다. 그동안 양산타워의 임시휴관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6층 홍보관이 다시 운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오는 3월 말까지 전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휴먼라이프는 첨단 과학기술을 연계해 인간의 탄생부터 성장과 노화, 건강한 삶을 체험형 콘텐츠로 전시해놓고 있는데요.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7회차로 회차별 20명의 인원 제한을 두고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생애 전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교육 현장이 될 것 같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양산의 핫한 소식들 힘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산시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본 예산보다 694억 원 증가한 1조 6,12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의회는 지난 2월 28일 제1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달 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추경안은 일반 회계가 688억 원 증가한 1조 4,521억 원,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1,607억 원 규모로 특히 양산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182억 원을 편성하고 재택치료 등 감염병 관리 대응 사업비로 1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양산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시민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4월경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제 재택치료로 전환이 됐죠. 양산시는 확진자의 재택치료 전문 상담 인력을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단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난 2월 17일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입원이나 시설치료가 아닌 재택치료로 바뀌면서 보건소에 전화 문의가 폭증하고 연결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시청 대회의실에 전화 상담을 위한 추진단을 긴급 설치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재택관리 체계 개편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일반 관리군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스스로 문의하고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으로 인하여 보건소의 민원상담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신속한 민원상담을 위하여 지난달 18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택치료 관련 등록, 관리, 지원 등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며 이후 시간대엔 보건소 당직자와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경남도민체전은 양산에서 개최됩니다. 제61회 경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양산시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2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도민체전 추진기획단 구성에 따른 1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기획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국소장과 담당관 13명이 팀장, 담당 부서장 26명이 반장으로 참여하는 13팀 26반으로 구성해 자체 세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1회 경남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지인 저희 양산의 발전상을 알리는 기회로 만들고자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양산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양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도내 18개 시군에서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 1만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31개 종목을 놓고 기량을 겨루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이죠. 양산시가 3월을 맞아 양산형 공공배달앱인 배달양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3.1절을 맞아 양산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윤현진 선생의 애국혼을 기리고 선생의 이름을 딴 도서관 개관을 기념해 초성 퀴즈 이벤트를 3일까지 진행합니다. 퀴즈 정답자 전원에게는 배달 양산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00원 할인 쿠폰이 지급됩니다. 또한 이벤트 봄을 배달합니다를 통해 1차는 11일부터 2차는 18일부터 각각 일주일간 회차별 3,000원 쿠폰 만 매씩 총 2만 매를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양산의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이슈연구소, 오늘 이 시간에는 원동 미나리를 취재했습니다. 봄이 됐으니 파릇파릇 향긋한 미나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봄하면 시작, 새싹 이런 단어 떠오르시죠? 하지만 양산의 봄은 양산 원동 미나리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슈연구소에서 원동 미나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겨울을 지나 봄이 찾아오니 싱싱하고 향긋한 원동 미나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원동에서 딸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미나리를 찾아서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원동 청정 미나리를 먹으러 가보실까요? 청정 무공해 방식으로 재배해 맛과 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양산의 원동 청정 미나리. 여기는 경남 양산시 원동면 배태길에 위치한 미나리 농장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파릇파릇 연두빛 봄 향기를 가득 머금으며 새봄과 함께 출하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이게 다 진짜 미나리가 맞나요? 그렇죠. 사실 네. 마트에서만 네. 파는 미나리를 봤지 네. 직접 재배하는 미나리를 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미나리 취재 온다고 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 미나리가 물에서 자란다고 들었는데 여기 원동 미나리는 물이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저씨, 밤에 물이 나옵니다. 지하수. 지하 안반수 150m 이하 그 지하수거든요. 저게. 네. 이 물이 뜨십니다. 그 뜨신 물을 이용해서 미나리 밤에 크거든요. 그리고 안 흐르고 암만 추워도 미나리는 그리 재배를 해가지고 낮에는 물을 떼뿝니다. 이제 그 하필로는 서 일하면 절대 미나리 새가 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 무공해 재배를 하는 거죠. 네,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미나리가 지하 안반수를 사용하고 또 농약을 치지 않아서 색이 정말 예쁜데요. 제가 또 찾아봤는데 거머리 하면 미나리, 미나리 하면 거머리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제 다리 밑에 거머리가 붙어 있을까 봐 너무 무서운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우리 여기 지역에서는 이 점 논이거든요. 옛날에 다. 그때도 우리 그저 모를 심으면 저 밖에 드레는 거머리 올라붙는데 여기는 거머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자연 그 물에는 자연수에는 거머리가 생기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안반수기 때문에 절대 거머리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사장님 일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나 그 빌면 되는데. 야, 세분 손하고 이 모나긴 자도 모나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한 빌었어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잡고 이 손을 돌리다. 네. 밑으로. 네, 밑으로. 나도 밑으로 내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네. 됐어, 그럼 됐고. 이렇게 농장에서 수확한 미나리는 선별을 통해 여러 번의 세척을 거친 후 포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수확에서부터 포장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나리 농가를 대상으로 미나리 재배 교육 등을 통해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물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된 미나리와 함께 봄을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또 미나리 하면 이 삼겹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군침이 마구 도는 미나리와 삼겹살의 조합. 미나리 수확 소식에 벌써부터 미나리와 삼겹살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것이라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모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야겠죠? 이 청정함 가득한 미나리 때문일까요? 제 기분도 벌써 봄이 찾아온 듯 싱그러워졌는데요.
미나리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채소로 이뇨, 이담, 그리고 해독작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이 원동 미나리와 함께 건강과 맛을 함께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슈연구소 지금까지 저는 이다나였습니다. 어두운 밤 더욱 빛나는 황산공원의 아름다운 불빛 정원 찾아보셨나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입니다. 당초 2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물금 낙동강변 황산공원 내 불빛 정원의 운영기간이 4월 말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는 소식인데요. 새로운 볼거리는 물론 사진 촬영 명소로 SNS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죠. 양산시의 목적대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양산 속 팩트와 이야기를 전하는 양산팩토리의 팩트지기 이초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